뭐예요? 룸서비스? 문 따고 들어오는 룸서비스도 있나? 뭐야? 김도팔, 너냐? 나. 잠깐만. 왜 여기 있어? 일하게? 밤샐 것 같아서. 윤희 시끄러울까봐. 넌? 그냥 좀 쉬려고. 메아리 혹은 조용한 날이 없다. 이래. 난 여기서 좀 잘난다. 그래. 그럼 난 저 방에서 일할게. 여기 들어오면 어떡해요? 눌러가 쓰는 방이니까. 어떻게 좀 해봐요. 우리 집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. 나 그럼 집에 가도 되는 거네? 가고 싶은가요? 태산이한테 인사 잘하고. 좀 전에 숨어서 미안했다고. 김도팔, 두통약 어디 뒀지? TV장 서랍에. 땡큐. 좀 쉬어요. 나 씻을 테니까. 왜 씻어요? 이상해. 현장 갔다 먼지 뒤집어 쓰고 퇴근하는 길에 누구 전화 받고 두 시간째 찝찝한 중이거든요. 김도진, 너 진짜 밤샐 거야? 뭐해? 씻냐? 나 잠깐 들어가도 돼? 김도팔, 씻냐? 샤워 중이야. 왜? I wish I had someone who suddenly arrived and show me how the flowers grow and come out in winter field. I wish I had someone new tender to my heart. 주차장에 네 차 왜 그러냐? 사고 났냐?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를 냈어 내가. 어떤 여자 때문에? 뭐라고? 잠깐만. 방금 로기 문자 왔는데 술 먹잔다. 너도 갈래? 미안. 오늘 안에 끝내야 되는 일이라서. 그래 그럼 이래. 근데 태산아, 불렀어?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. 네가 내 마누라냐?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? 베티 때문에 맛이 갔구나. 네가 간다. 그만한 각오 없이 남자가 씻고 있는 욕실로 뛰어든 거예요? 들킬까봐 그랬죠? 여자의 위기는 남자에겐 기회죠. 진짜 이런 시정 잡배 같은 놈? 그럼 분위기 있어요?